아마 무릎이 아픈 분들, 그래서 걷기 어렵다 이분들에게는 운동하세요란 말이 정말 현실적이지 않고 싫어지는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도 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0단계 운동부터 걸을 수 있게 되면 할 수 있는 5단계까지 차근차근 단계별 프로그램 준비했거든요. 이 운동이란 거는 좀 꾸준히 하면은 효과를 반드시 보게 되는데 아마도 이게 습관으로 들지 않는 이유는 내가 힘든 운동을 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버거우니까 본능적으로 싫어진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단계별로 하나씩 올려가는 방법이 해답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 너무 힘들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미 늦었어 이런 마음 갖고 계시더라도 잠시 내려두시고 그래 오늘 한 번만 해볼게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단계도 체크해보세요. 자 그럼 바로 이 0단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0단계 운동은 걷기도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겨우 갔다 오고 집안일이 무슨 말이야 겨우겨우 밥 먹을 거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분들 하시면은 참 좋은데 이미 시작하고 계신 분도 있으세요. 레그레이즈라고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쭉 펴 올리는 운동과 그리고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뒤꿈치 들고 업다운. 이 운동을 하실 때는 천천히 하시면 좋고요. 한 번에 30개 정도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바로 이제 1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는 미니 스쿼트 운동입니다. 앞에 0단계에서 했던 다리 들어올리기가 허벅지 앞쪽을 단련하고 발 뒤꿈치 들기가 종아리 근육을 단련했다면 이번에는 그 두 근육을 동시에 단련하는 운동 되겠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다면 의자 앞에서 하시거나 벽에서 발을 10cm 정도 뗀 다음에 벽을 마주보고 손은 편하게 올리거나 쭉 들어서 올린 다음에 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발을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세요. 그리고 발을 바깥으로 30도나 45도 정도 살짝 양쪽을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엉거주춤 내려앉는데 이때 중요한 건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면서 엉덩이 빼면서 앉는 거예요. 앞쪽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 할 때는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하시는 것도 안전해요. 그 다음에 힘이 붙으면 보호대를 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실 때 발 뒤꿈치에 체중을 싣고 쭉 밀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앞쪽에 힘주고 일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뒤쪽에 주고 쭉 일어나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이 근육 들을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일어나실 때 항문이 약간 조이는 느낌 주면서 그렇게 뒤꿈치 뒤쪽에 힘을 쭉 주면서 일어난 느낌들 꼭 기억해 주세요. 1단계에서는 10번씩 5세트를 잠깐 쉬면서 반복해 가지고 마칠 수 있게 되면 다음 2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사항, 운동도 중요한데 스트레칭들 중요하죠. 운동하고 나면 이 관절과 근육들에 충분히 혈액이 공급되도록 스트레칭이나 땅땅땅 때려주기 방법들 하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들 할 때는 우리 골반에 이 뾰족한 뼈가 있어요. 그 옆쪽 아래쪽 내려가면 대퇴 근육이 이렇게 오는데 이 뼈 살짝 바깥과 아래쪽을 주먹을 쥐고 때려주셔서 풀어주는 방법들, 바깥쪽도 조금 풀어주시고 이렇게 때려주는 방법들로 근육들 좀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그러면 혈액 공급이 잘 돼서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실제로 걷기입니다. 잘 걷는 방법을 연습하는 건데요, 과거에 자세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방법의 핵심과 주의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걷는 방법의 핵심은 걸어갈 때 앞발을 멀리 던지는 게 아니라 뒷발을 정확하게 밀어주는 거예요. 앞으로 실제로 나아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뒤꿈치가 닿고 그 다음에 체중이 앞으로 쭉 넘어갈 때 이때 뒤에 엉덩이부터 허벅지, 종아리까지 쭉 일자가 되도록 무릎을 되도록 펴주시고 쭉 밀어서 앞으로 나가시는 게 요령이에요. 그리고 앞발의 뒤꿈치가 땅에 닿았을 때 이미 체중을 다 넘긴 이 발은 힘을 편안하게 빼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걷는 게 핵심이었고요. 처음에는 집에서 맨발로 천천히 걷기부터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평지 위주로 연습하시고 오르막이나 계단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걸어서 보통 속도로 30분에서 40분까지 충분히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 이분들이 3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 바로 스프링 운동입니다. 스프링 운동의 최대 장점은 어떤 날씨에도 집에서 할 수 있는 홈트예요. 그러니까 운동장, 피트니스 센터 여기 다녀올 시간 동안 이미 집에서 해버릴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제자리뛰기 운동인데 제자리뛰기 운동이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약간 편견을 가지시더라고요. 뛰기라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높이 뛰는 게 아니고 가볍게 뛰고 양발로 뛰기 때문에 체중을 분산해주고 미니스쿼트를 할 때보다 2단계 운동 말이죠, 훨씬 더 무릎에 실제적인 충격을 버티는 연습을 해줄 수 있어요.
있어요. 이것만 잘 돼도 연골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색하고. 이분들은 스프링 운동할 때 허리부터 고관절, 무릎, 발목까지 그 관절들을 동시에 폈다 폈다 굽혔다 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주로 문제들은 허리가 굳어서 골반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골반이 이렇게 앞뒤로 부드럽게 굴리기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을 꼭 그 위에 있는 영상 보시고 중간에 나온 그 골반 굴리기 연습들을 같이 하면서 시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0부터 3단계까지 꾸준히 운동하고 단련해 오시는데 여러분들마다 시간은 각각 다양하게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박수를 쳐드립니다. 이제 4단계 빨리 걷기인데 걷기 방법은 2단계에서 연습했던 거랑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의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한참 환자분들이 빨리 걸었더니 무릎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방송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했나 보다 했는데 그 보폭을 넓혀서 이렇게 걸으라 말을 들으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프지 않은 분들, 그분들이 하는 방식인 거고 우리 아픈 분들은 보폭을 넓히는 게 아니고 내 원래 작은 보폭을 빨리 움직이는 방식으로 빨리 걷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장을 조금 더 뛸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폭을 넓히지 않고 자주 움직일 뿐이다. 그런 상태로 2단계 걷기 잘 걷는 방법을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주의사항을 가지면서 빨리 걷기 하셔야 되는지 그걸 정리해 드릴게요. 얼마나 걸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보통 7000보 이내를 걸으시면 돼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약 40분 정도 시간 동안 빨리 걷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30분 정도도 20분 정도도 맞춰서 하시고 서서히 늘려가시면 돼요. 여기 4단계까지 충분히 연습한 분들은 드디어 대망의 5단계 인터벌 운동까지 도착하셨을 겁니다. 5단계에 오실 정도 되면 사실 이미 저하고 치료가 끝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두드러기라든가 무릎은 괜찮은 다른 손가락, 목 디스크 같은 질환들, 혈압 당뇨가 있다면 이 5단계까지 꼭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방법은 빨리 걷고 가볍게 달리고, 가볍게 달리게요. 빨리 걷고 가볍게 달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요령은 이렇게 돼요. 걷기와 달리기 시간을 1:1 혹은 걷기 1, 달리기 2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30초 1분, 30초, 30초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달리기를 3분 할 수 있는 정도. 뭐 1분 30초 걷고 3분 달리고 여기까지 늘려가시면 돼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서 총 20분에서 30분 사이를 반복적으로 운동하는 걸 목표로 해가는데요. 처음에는 총 시간을 10분만 하셔도 돼요. 5분만 하셔도 되고요. 계속 빨리 걷기를 단련하면서 가볍게 달리기까지 가능한지 체크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늘려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을 체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러닝머신 위를 달릴 때는 쉽죠. 거기에 표시가 되니까 나 지금 1분 걸었네, 2분 달렸네 확인하기가 쉬워요. 근데 밖에서 하신 분들은 이런 요령을 하면 좋아요. 미리 운동하기 전에 핸드폰 타이머를 켜가지고 내가 1분 동안 이런 속도로 손가락을 몇 개 정도 세는지 나만의 속도를 측정하세요. 이렇게 10개를 다 세고 나면 반대쪽 손가락 하나 접어주고 또 10개를 셉니다. 1분 동안 이거를 몇 개 정도 하는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내가 걸을 때, 달릴 때도 하나씩 세면서 원하는 시간만큼 걷거나 달린 다음에 바꿔 가시면 돼요. 걷고 달리고 걷고 달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쭉 나누어서 단계별로 강화시키는 방법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적절한 음식을 드셔야 돼요. 혹시나 이걸 하면서 내가 중년이 넘었는데 40대 이후인데 다이어트도 목적으로 음식을 줄여가면서 하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꼭 음식 챙겨가시고 스트레칭하고 아픈 관절 주변들 잘 때려주시면서 꼭 단계적으로 올려가셔서 여러분들 치료도 잘 되고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밑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